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종이골레복3라는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괴하고 자극적인 내용이고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의 감독 아래 게임을 즐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즐기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이거 해도 되나? 최상위 플레이 체험을 위해 헤드폰을 착용해라고 합니다. 그림 자체는 설마 이거 귀신 나오는 건가? 이거 뭔가 굉장히 좀 으스스해 보이는데요. 네. 의지와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인내와 고초를 통해 결국 원앙의 빛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게임 다 있지? 아무튼 으스스한 시골길을 가고 왕교동.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니네 둘째 할아버지한테 된통 당해보라고 한 거잖아. 이게 뭐지? 신묵경. 그런 게 아니야. 교동아. 핸드백도 더러워졌잖아. 여기 묻은 이거 뭐야? 안 닦이는 거 아니야? 그게 나도 둘째 할아버지가 그러실 줄은 몰랐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네 둘째 할아버지잖아. 이 바보. 교동아. 난 정말로. 예,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감정이입이. 뭐야?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람을 칠 뻔했다고? 방금 분명 봤는데, 저도 방금 봤습니다. 그쵸? 이상하다. 이런 한밤중에 결혼식을. 네? 타이어가 수렁에 빠졌어. 왜 갑자기 빠진 거야? 아이, 참나. 근데 이게 여기 왜 온 거야? 겨울에 가서 딱 자고 하네요. 네, 힌트. 힌트 보기. 겨울가에 잣동사미 더미를 이용해 잣동사니를 옆으로 치우면 나무판을 얻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릭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 잔물 뒤집기. 나무판 있네요. 힌트 보기. 그쵸. 이거를, 타이에 끼우면 되겠죠. 네, 타이에다가,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 끼우면, 묵경이가, 이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네. 나무판 올려놨는데, 자, 문 열고 들어와서, 자, 부릉, 가자, 가자. 그렇지, 나이스. 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교동이 데리고 나가자. 교동아! 교동아, 가자! 어? 교동이 왜, 어? 교동이 손 씻고 있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교동이 죽은 거야? 약 1시간 전. 아이고 차도 맛이 없었나 보다. 둘째 할아버지가 예의범죄를 중요시 여기는데 교동이 너? 너무 좀 건방지지만 이쁘면 용서. 네, 이쁘면 용서. 할아버지. 차차는 왼손으로 들면 안 되네요. 차차는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딱 남자를 잡아먹을. 그쵸, 남자를 잡아먹을 상. 네. 팔자가 안 좋다고? 할아버지 너무하네. 아니 이렇게 이쁜 애를 보고 아이고 당연히 그런 얘기하면은 둘째 할아버지 그런 얘기하시면은 기분 나쁘죠. 네, 자 묵경이 정말 고민 많다. 묵경이도 근데 되게 잘생겼다. 1점 가마찾기 해시 정막의 밤. 네, 어떻게 해라는 거지? 왜 문을 잠궜어? 어떻게 해?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어디서 찾지? 현관 안에 뭐가 있대. 그냥 눌렀을 뿐인데 뭐 어떻게 찾는 거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구나. 어디 여기 있나? 서랍에 있나? 이거 못 여나?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좋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1111? 어떻게 하는 거지? 힌트. 힌트. 이거 힌트 없으면 안 되는 거야? 9가 좋겠죠? 아니다. 중국이지. 중국은 8이지. 무조건 8. 중국은 8이잖아요. 그쵸? 6, 7, 8. 5, 6, 7, 8. 설마. 짠! 안 열리나? 안 열리네. 이건 뭐지?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인형이, 나사 빼자. 나사 또 못 빼네. 이렇게 기괴한 집이 다 있어. 여기 뭐 있나? 여기 있다. 안에 없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찾아야 되는구나. 여기 뭐 없나? 여기 어떻게 찾는 거지? 여기서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죠? 이거 시작부터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3, 1, 2, 2, 9. 나 똑똑한 것 같아. 3, 1, 2, 9. 3, 1, 2, 2, 9. 아닌데? 숫자가 부족한데? 3, 1, 2, 2, 9. 아니네. 이게 답이 아니구나. 큰일 났다. 3, 1, 2, 2, 9. 이게 아닌데? 큰일 났다. 이거 영상을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요 이거?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지? 여기 뭐가 있나? 이거 아니잖아. 이거 정답을 어디서 찾는 거지? 이 부분에 뭔가 있을 텐데. 이거 한 번 깨기 너무 쉽지 않다.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힌트. 이거 뭐야. 돈 내고 해야지 힌트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1, 2, 3, 4, 5, 6, 6자리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저는 4월이니까 43129로 할까요? 43129? 와, 43129. 43129. 9. 이것도 아니야? 와, 이거 이 게임, 아, 이거 이 게임 이래갖고 어떻게 하니? 네,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힌트 보기. 와, 힌트 보기. 짠. 120329인 것을 알 수 있다. 120329? 어떻게? 어떻게 120329야, 이게? 120329. 야, 이건 너무했다. 이게 3203이라니. 120329. 아, 이것도 순서대로 안 돼 있고. 120329. 와, 이건 진짜, 이거 힌트 한번 모르겠다. 1, 진짜 되나? 120329. 열렸어. 그 다음 뭐, 숟가락을 뜨겠는데, 숟가락으로 되나? 문 열리나, 숟가락으로? 아니, 제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와, 큰일 났다. 이제 또 힘드네, 이거. 아, 제기를. 아, 아니, 그냥 손으로 뒤지면 되지. 아, 여깄네, 뭐. 제 주걱. 아, 제 주걱으로 이제 문을 열면 되겠다. 아, 정말. 아, 못 살아. 네. 나갔습니다. 이제, 밤이네요. 이제 여기서도 뭐, 차잔이 모두 비어있다. 차잔이, 여기 뭐가 나왔는데? 차는 눈을 맑게 한다. 여기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건 뭐 맞추는 것 같은데, 내 보기에는 이거. 그쵸? 이것도 뭐 하는 거다, 이거. 아니면은, 아, 이게 한자로도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분명히, 이게 뭐 무슨 칸에 올라가고 이런 것 같은데. 그쵸? 힌트. 아, 저기야. 이거 아마 색깔별로 뭐 맞춰요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물밖에 없고. 여기 들어가야 되나? 아니, 얘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뭐냐? 손으로 열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 상자 열어가지고 해야 되잖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하하, 참. 아, 이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네, 방법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전자 쪽에 가가지고 이 채를, 예, 주전자에다가 넣죠. 예, 주전자에 넣게 되고요. 잿물이 됐습니다. 네, 젤을 섞은 물이 됐죠. 그게 이제 담겨졌어요. 네, 뒤로 가가지고 이제 찻잔, 이 귀한 찻잔에다가 잿물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나오네요. 이 색깔대로 맞춰야 되는구나. 근데 이 색깔이 이제 정답이 된 겁니다. 오, 이거 근데 이거 기억할 수 있나 내가? 네, 요거를, 예, 기억을 해서 여기 가가지고 이 상자를 이제 맞춰야죠. 네, 요거를 이제 맞추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잿물에 맞춰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먼저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요거 올라가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위쪽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 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고, 얘를 여기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됐다, 열렸다. 와, 네, 옷이 여기 있네요. 네,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서 여기 안에는 뭐가 있지? 안에는 뭐가 전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둡다고 돼 있는데, 여기 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일단 아까 전에 뒤로 가가지고 여기 잠겨진 문부터, 아, 아니구나. 이 문을 먼저 열어야 되나? 아, 이건 아니죠. 다시, 예, 할아버지 쪽으로 가면 할아버지가 뭘 물어봅니다. 뭘 찾고 있었다고, 예,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저쪽에 잠겨진 거, 예, 아마 이거 열어야 되나 봅니다. 이걸 열면, 아, 열리네. 네, 열려가지고, 예, 집게를 얻었네요. 아, 그럼 뒤로 나와서 다시 나가서, 여기 잠겨진 거, 예, 열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눌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 아, 진짜. 네, 문 열었습니다. 와, 쉽지 않다. 네, 안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 사람이 있는 거, 아, 호수압이네. 네, 호수압이 이제 보이네요. 어휴, 호수압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저 뭐야? 저 뭐 간다. 까마. 뭐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와, 이제 또 내 차가 저곳에 세워져 있다. 여기 호수압이가, 어휴, 깜짝이야.
매듭 획득했습니다. 아, 이거 매듭을 획득해서 이걸 또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매듭 얹어놓고 얘 작두로 매듭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매듭 잘렸어. 네, 이제 잘린 매듭으로 이 이상한 아까 무서운 허수아비를 네, 고쳐줘야 되겠죠? 네, 아닌가? 아,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집단이 보이죠? 예, 예. 그래서 표집을 획득했습니다. 표집으로 이 무시한 놈을 네, 한쪽판을 고쳐줘야죠? 네, 고쳐줬습니다. 카이가 떨어졌다. 예. 카이를 획득, 불집게? 예, 카이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카이로 이제 또 뭔가를 해야 되겠죠? 카이를 잡고 뭐, 카이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카이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또 문제네요. 아, 이거 게임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이 카이를 통해서 이쪽에 아까 깜깜한 방 있죠? 깜깜한 방에 가서, 여기에 전등을, 네, 전등을 이렇게 켜서, 오, 밖에 뭐가 있다. 사람이 있다. 와, 깜짝 놀래라. 와, 여기 뭐 보이네요? 테이프도 있고. 이건 뭐, 여기 뭐 건전지가 없다. 건전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문제네요. 요 안에 집이 보이는데, 집 안에 뭐가 있네요. 이거 퍼즐 맞추는 거네. 퍼즐만 맞추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다행히 어렵지 않은 퍼즐이라, 네, 다행입니다. 완료 안 됐나? 됐다, 완료했다. 안에 아이템 있네요. 네, 구리 손톱 획득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이 구리 손톱으로 뭘 해야 되나? 산 넘어 산이다. 네, 이 구리 손톱을 획득한 걸 여기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났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이걸로 늘리는 거 아닌가? 이건가? 이걸로 못 여나? 이게 아닌가? 안에 건전지가 없다. 이거 구리 손톱으로 뭘 해야 되지? 연필. 예, 연필도 획득했습니다. 연필로 테이프. 요즘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예, 연필로 테이프를 다 감았습니다. 네. 테이프 감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진행이죠. 요 카세트 테이프 획득했죠. 요거를 카세트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카세트 테이프, 건전지도 없고, 이거 어떻게라고, 건전지 구해라고? 이거를 뭘 또 해야 되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뭐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쵸? 이것도 뭐 맞춰야 되나 보다. 순서가 잘못됐대.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거 재생하기 전에 저 카세트 테이프를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놓고,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어놓고, 이제 건전지를 구해야겠네요. 그쵸? 건전지를 있어야 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뒤쪽으로 가서 할아버지한테 좀 찾아가겠습니다. 네, 탕 할머니도 있고요. 와, 탕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다음부터 또 진행이 돼야 되네요. 구리 손톱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예, 인형 이걸로 구리 손톱을 열고 딱 열면은 열리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안에 건전지가 있겠죠. 건전지 획득했다. 자, 안녕 인형. 무서운 인형. 인형 움직인다. 미쳤어.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잖아. 와, 장난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 여기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 무서워.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가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완료. 와, 됐다. 플레이. 뭐라고 얘기한다 또. 진짜 미치겠네 이게. 이거 뭐 이거는 끝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이걸 또 어떻게 맞춰. 아까 전에 그 한자를 그대로 맞춰야 되는구나. 다시 자, 아까 전에 그 한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봤던 한자가 기억을 해서 처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이 여기 있는 게 넷, 그 다음에 자자 마지막 하나가, 그 다음에 요건가? 요거,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요거. 열렸다. 획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영상대로 길어지고. 와,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묵경. 묵경이가 있구나. 묵경이 만났다. 묵경이 왜 옷이 더러워졌네? 도둥이가? 도둥이 옷이 왜 저렇게 더러워진 거야? 얼마 후.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아무튼 이거는 천천히 즐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영상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게임을. 이걸로 게임 전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졌고요. 네. 이거 제가 계속 좀 플레이 해보고 공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좀 신기한, 종이 홀레벅3 원앙빛 요거 1장 진행도 못했는데요. 한번 이런 게임이란구나 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